인천에서 루프트한자 직항 12시간을 타고 독일 뮌헨으로 날아왔습니다. 옥토버페스트 개막일 아침 8시 반 뮌헨 중심부의 테레지엔 비제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와, 줄 서 있다. 우와, 사람 너무 많은데? 8시 반이면 나름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1등은 6시 때에 왔나 봐요. 제가 줄을 선 지점이 입구에서 무려 400m나 떨어졌더라고요. 심지어 영상 8도, 엄청 추웠어요. 독일 전통 복장이 남자는 반바지에 여자는 무릎 원피스죠. 맨다리 다 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바로 게르만의 기상이구나 느꼈습니다. 1시간 뒤 9시 반경에 행사장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떤 맥주를 먹어야 될까? 여기 노펫다운하고 갈색 가디건 입은 두 친구가 관광객이 아니라 뭔가 좀 아는 느낌? 제대로 놀 줄 아는 뮌헨 토박이 같아서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뛰어. 다 왜 뛰는 거야? 알 수 없어. 그냥 다 뛰어. 쟤네 가는 대로 그냥 다. 예약 사이트가 있길래 저는 대부분 예약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벽쪽 테이블하고 2층만 예약이고 가운데 홀은 다 워크인 좌석이더라고요. 여기 앉겠다고 다들 아침부터 줄 서고 오픈런을 한 거예요. 근데 마시가는 거는 맥주는 아직이라는 겁니다. 지금 9시 반인데 개막식이 12시예요 자리 뺏길까봐 어디 구경도 못하고 2시간 반을 할 일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렸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아. 아직 맥주는 주지도 않아요. 지루한 시간이 끝나고 12시가 되자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시작합니다. 다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막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벤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일어라서 알아들을 순 없지만 거의 분위기는 소리 질러 예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정치인인지 맥주 사장인지 아무튼 양복 입은 분이 올라와서 카운트다운하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류의 말을 했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맥주 한번 먹겠다고 최소 3시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막 맥주 당장 내놔라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텐션이 올라오더라고요. 드디어 음악과 함께 서버분들이 맥주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맥주를 들고 올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6,000명이 넘는 사람 전체가 다 맥주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이 들고 와서 뭐 순서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테이블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우리 테이블로 와달라고 막 절규로 하게 되고요. 그냥 지나가니까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은 막 샷건을 내리치더라고요. 12시 반이 넘어 드디어 맥주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맥주를 받는 즉시 서버에게 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게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얼른 받아들고 들이켜봤습니다. 기운과 알코올이 손가락 발가락 끝을 향해서 확 퍼지더라고요. 참 맑고 시원한 느낌으로 라거 특유의 청량한 탄산이 확 느껴졌어요. 근데 영상 느낌으로는 제 리액션이 좀 약하잖아요. 건물이 도명태라 그런가 소리가 울려서 상상 이상으로 소란스럽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뭘 먹는 게 처음이라 좀 주눅이 든 거예요. 이제 모든 테이블에 맥주가 배분됐을 즈음 갑자기 여성 두 분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원샷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장내 분위기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맥주잔이 1리터 사이즈거든요. 도수가 6-7%니까 대충 환산하며 참이슬 빨간 뚜껑을 원샷하는 거예요. 현재 시각 오후 1시 광란의 맥주 파티가 시작된 겁니다. 텐트 중앙에서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 불러요. 축제를 100% 즐기고 싶으면 이 노래를 좀 익히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데시벨이 클럽 수준이에요. 그냥 대화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재밌었던 게 에어드랍이 자꾸 와요. 하다 보니까 팔씨름하고 있는 아주 쓸데없는 영상을 보냈던데 어떤 여성분들이 자신감 넘치는 셀카도 막 에어드랍으로 보내더라고요. 뭐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와가지고 12시 반에 맥주가 왔는데 지금 빈속에 맥주만 때려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덜미 지퍼를 풀었죠. 동공이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콜라만 먹어도 취할 것 같은 미친 분위기인데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아침부터 추운데 줄 서서 깡맥주를 들이키니까 그냥 꽈라로 가는 거예요. 맥주 두 잔, 2리터를 때리니까 그제서야 부끄러움이 사라졌고 옆에 독일 친구들이랑 벤치 위에 나란히 서서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K-pop 호구조사도 하고 나름 토크도 때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코로나로 축제가 중단됐던 3년간 오늘만을 기다렸다. 이 자리 그대로 폐장하는 밤 11시까지 계속 마실 거라 하더라고요. 보시면 테이블뿐 아니라
아니라 복도에도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뒤늦게 들어온 자리 헌터들이에요. 맥주 한잔 사서 들고 어슬렁 어슬렁 빈자리 없나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남자끼리 온 팀이었거든요. 복도에 여자끼리 온 팀이 자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얘네 합석시키면 존잼 나오겠다 생각도 들고 어차피 취기도 너무 올라있는 상태라서 자리를 양보하고 퇴장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인파가 행사장으로 몰려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16시 4분입니다. 7시간 반 동안 여기 있었어요. 맥주 두 잔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호텔에서 잠깐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나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훨씬 재밌었습니다. 맥주 한 잔을 먹으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었죠. 두 잔 마셨잖아. 한 잔 먹어도 다 할 수 있어요. 호텔에서 두세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극심한 숙취와 두통이 머리를 감쌌지만 다시 행사장으로 왔습니다. 아침에는 바로 맥주 텐트로 뛰느라고 둘러보지 못했었는데 옥토버페스트의 절반이 엄청난 놀이공원이더라고요. 여기 광장이 평소에는 허업을 판 공터래요. 근데 2주간의 축제를 위해서 이 놀이기구들을 다 설치를 한 거예요. 보시면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로 뭐 있을 건 다 있고요. 기구도 에버랜드 롯데월드급으로 많아요. 근데 넓은 부지가 아니라 시내 공원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로등도 없는데 너무 휘황찬란한 느낌? 진짜 정신이 찬란하더라고요. 사이버펑크 느낌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진짜 한심해 죽겠다고 정신 차리라고 여기 축제 음식 중에 해장에 좋은 걸 찾아줬습니다. 소, 간, 완자가 들어간 맑은 탕, 레버크네델 수프라고 합니다. 삼시세끼 먹은 게 맥주밖에 없는데 이 수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숙취가 쑥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이공원 쪽을 떠나서 다시 비어 텐트 쪽으로 가보니까 와, 이건 그냥 난장판이요, 난장판. 제대로 놀고 있더라고. 옥토버페스트는 밤이 진짜라고 하더니 레알이었어요. 이거는 사운드랑 같이 봐야 돼요. 세계 최고의 축제에서 가장 열정적인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뮌헨의 중앙역 부근인데요. 이렇게 퍼레이드를 합니다. 보시면 맥주 이름, 텐트 이름이 다 써있어요. 뮌헨 중심가를 한참 걸어서 행사장까지 들어가서 각자 자기네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코스인 거예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재밌는 볼거리였고요. 이거는 옥토버페스트 행사장 지도인데요. 10개 넘게 노란색 큰 네모들이 있죠. 저게 대형 맥주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빅텐트라고 합니다. 저거 하나하나가 수용 인원이 최소 6,000명이에요. 사실상 텐트가 아니라 체육관 건물같이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딸려있는 베이지색 작은 네모들은 스몰 텐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교적 작은 양조장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스몰 텐트는 한 군데에 들어가 봤습니다. 아, 뭔가 빈자리도 꽤 있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매력이 좀 떨어져요. 라이브 밴드가 있는 음식점 같더라고요. 빅 텐트는 당연히 전부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근데 텐트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가장 유명한 호프브로이는 식물원 느낌이고요. 여기는 레드 앤 그린으로 좀 크리스마스 컨셉? 파울라노는 그냥 좀 무난한 느낌이었고 여기는 좀 셀틱 FC 느낌이죠. 맨시티 컨셉도 있었고요. 레벤브로이가 궁전같이 좀 고급졌고 아, 물론 그중 가장 시선 강탈인 건 당연히 어제 갔던 하코프쇼르의 구름하늘 인테리어였습니다. 만약 텐트 안에 자리를 못 잡았다면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 8도 날씨에 비도 오락가락하니까 강인한 게르만인들도 쉽게 나서질 못하더라고요. 예약도 안 했고 아침에 줄도 서기 싫은데 빅텐트에서 어떻게든 한잔 하고 싶다 그러면 돈을 쓰면 됩니다. 예약 사재기에 성공한 독일 친구들이 에어비앤비에서 동행 투어를 팔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 제외 자리값만으로 한 10만원은 낸다 보셔야 됩니다. 옥토버페스트 하면 독일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맥주 잔을 막 10개씩 든 서버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이 잔이 되게 무거워요. 진기명기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요, 독일이 팁 문화가 있어요. 옥토버페스트 맥주가 1리터 한 잔에 13.5유로 정도 하는데 팁 때문에 그냥 15유로를 내는 게 완전 당연한 분위기더라고요. 놀랍게도 옥토버페스트 2주 동안 일하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 정도를 땡긴대요. 야, 저 서버들 잔도 무겁고 취객 상대하고 엄청 고생하겠다 했는데 1년에 2주만 일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번 독일 여행에서 가장 돈 아까웠던 게 숙박이었습니다. 제가 와이프랑 3박 4일 동안 묵은 호텔방의 모습입니다. 방이 좀 수용소 스타일이에요. 깜빵 느낌. 근데 이 방이 무려 1박 40만원이었습니다 원래는 8-9만원짜리 방인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당연하단 듯이 5배는 가격을 올린대요. 옥토버페스트가 밤 11시가 되면 짤없이 다 쫓아내거든요. 합석해서 놀다가 눈 맞은 사람들은 너무 아쉽겠죠. 즐거운 축제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술도 완전 취해서 호텔방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 이런 배짱 장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즐거운 축제 얘기가 나온 김에 취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냥 꽐라가 돼서 길바닥에 널브러진 것은 일상 다반사에 너무 흔한 광경.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있다. 아, 이렇게? 다들 맥주를 그렇게 부어대니까 화장실이 풀타임으로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언덕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줄 서다가 방광 터질 것 같으면 그냥 막 나무로 잔디로 뛰는 거예요. 독일이 혼탕이 유명해서 그럴까요? 남녀 할 거 없이 하이실종에 당당해요. 꼬레아 유교보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애정 표현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격렬하게 키스하는 분들을 적어도 30커플은 봤고요. 추객이 갑자기 시비를 터는 난감한 순간도 있었는데요. 또 동방 예의지국의 매너로서 잘 받아주고 텐트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오기 한 달 반 전에 평일 오후 1시 빅텐트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을 초청해서 옥토버페스트의 요리, 안주 맛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건 뭐 클럽도 아니고 테이블값이 뭐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사무실에 예약자 안내 받으러 가니까 딱 10유로만 예약비고 나머지는 돈처럼 쓸 수 있게 쿠폰으로 돌려주더라고요. 개막일에는 기다리고 뛰고 낑겨앉고 그랬는데 제 이름 적힌 테이블이 딱 나와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문한 것은 초대형 브레첼입니다. 이렇게 브레첼 파시는 분들이 텐트를 순회하며 다니세요. 독일을 상징하는 빵이고 빵 중에 가장 마이야르가 진한 타입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음식은 네 가지를 시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통닭 반마리입니다. 핸들이라고 하고요. 옥토버페스트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먹는 요리예요. 슈니첼은 많이들 아시죠? 돈가스 비슷한 오스트리아 요리입니다. 독일 남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건 농장 오리를 오븐 로스트한 요리인데요. 전통 요리는 아닌 것 같고 이 텐트의 스페셜 메뉴 같았어요. 브라테는 돼지 목살을 흑맥주에 넣고 쪄서 부드럽게 만든 요리예요. 밑에 깔려있는 게 흑맥주 그레이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리가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사시는 구독자분들이 눈빛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역시 축제나 이벤트에서 먹는 음식이 전문점 식당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꽤 떨어지는 게 만국 공통인가봐요. 통닭과 슈니첼은 맛을 논하기 전에 식어있고 말라있더라고요. 미리 대량으로 굽고 튀겨놓았다가 주문 들어오면 내는 것 같았어요. 슈바인스 브라테는 목살 수육인데 소스만 서양식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리 로스트는 그나마 양호했지만 반마리에 29.5유로라는 가격은 좀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구독자님들이 절반쯤 드시다가 포크를 내려놓고 브레첼만 뜯어먹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일간 둘러보니까 모든 텐트에서 공통적으로 헬레스 맥주를 팔고 있었는데요. 라거 중에서 독일 미넨 소재의 양조장에서 만든 라거만을 독일어로 헬, 세계적으로 헬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옥토버페스트의 맥주가 알코올 도수가 6에서 7% 된대요. 평소 먹는 한국 라거보다 쌉쌀한 느낌도 좋았고 라거답게 당연히 시원하고 맑고 청량한 것도 좋았는데 이 축제와 분위기 전체를 빼고 맥주만 딱 이 맛만으로 만족하기에는 기대감이 너무 컸다. 반면 한 구독자님께서 직접 맥주를 주조하실 정도로 매니아셨거든요. 이 맥주가 살면서 먹어본 헬레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상당히 수준 높은 라거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라거의 맛을 섬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옥토버페스트를 더욱 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축제 옥토버페스트 탐방기 5가지 포인트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1. 다양한 맥주를 맛보는 맥주 박람회가 아니었다. 2. 헬레스 라거 한 종류만 들이붓는다. 3. 세계 최고의 축제답게 미친 분위기와 유쾌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4. 선진국인 독일답게 기대 이상 안전하고 질서 있었다. 5. 술자리와 파티를 즐기는 사람에게 강추합니다.